남미의 칠레에서 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었고 또 실종자도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김영아 기자. 시뻘건 화염 사이로 눈발처럼 휘날리는 불티 속을 달리며 버스 기사가 외칩니다. Tranquilo, tranquilo, tranquilo. Aquí dentro no le va a pasar nada. 현지 시간 지난 2일 칠레 중부 페뉴엘라 호수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은 최대 풍속 시속 60k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민가 쪽으로 번졌습니다. 화마는 중부 내륙을 집어삼킨 뒤 인구 100만의 발파라이소와 비냐델마르 등 해안 휴양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. 비냐델마르 외곽은 이미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. 군부대와 헬기가 동원돼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도심 아파트 단지 턱 밑까지 번진 상태입니다. 칠레 당국은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.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최소 112명이 숨졌고 주택 14,00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. 실종자도 수백 명에 달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500명 넘는 사망자가 났던 2010년 대지진 이후 칠레 역사상 최악의 재난입니다. Atender a los heridos y controlar los focos activos que están hoy día combatiéndose lo más pronto posible. 외교부는 한국인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. 남미 서쪽을 강타한 이상고온에 극심한 가뭄까지 엿치면서 지난 사흘 새 칠레 전역에선 16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. 이 중 최소 4건은 거의 동시간대에 발생해 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SBS 김영아입니다.